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썸썸. 오늘의 게임은 좀 다른 스파이시 제로 게임 바이브. 제로 게임 바이브, 이 게임은 개인전이고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가락 제로 게임과는 반대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 차례에 숫자를 외쳤을 때 네. 외친 숫자랑 들린 손가락의 숫자가 일치하면 탈락이에요. 아~ 그래서 7했는데 그 7로 들면 내가 탈락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썸네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손가락 대신 청양고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양고추로? 아, 좋습니다. 신박한 청양고추인데요. 네, 그럼 청양고추 제로하러 가볼까요? 네, 렛츠고! 오, 진짜다. 네. 오, 한입 먹어봐. 청양고추 먹으면 알 거야. 여기도 고추, 저기도 고추. 환상의 고추가 따로 없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 한번 가볼까요? 누구부터 갈까요? 그럼 민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갈까요? 네. 민기부터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그냥 여기를 다시 가? 이렇게? 그냥 여기를 다시 가? 이렇게? 방금 뭐라 그랬어, 홍주 형이? 저 살짝 우리 반원으로 볼까? 그냥 유들 있게 하는 거야. 아, 반원으로. 둥글게, 둥글게. 반원으로 하자 그랬는데 자꾸 뒤로 오면 어떻게, 민기야? 민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 저 위에서 가만히 서 있잖아, 저기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제로부터 16까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셋! 아, 둘이에요. 큰다 이거 오늘 안 돼? 네. 제로 제로 제로! 아, 안 끝날 것 같은데? 제로 제로 셋! 와우! 제로 제로 넷? 오! 제로 제로 넷? 오! 아, 갔다! 다섯이에요? 제로 제로 팔! 오! 오, 잠깐만. 오! 2호! 아, 2호! 아, 이거 오늘 안에 끝나? 할게요! 해봐, 일단 해봐. 제로 제로 둘! 아, 까비. 빨리 제로 제로 3! 빠르게 제로 제로 1! 어. 제로 제로 4! 오, 까비.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하나. 아니, 아, 미안해.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나올 수 없어.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넷. 오. 제로 제로 넷. 오, 네, 탈락. 왜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탈락이에요. 맞춰요, 탈락이에요. 없어지세요. 없어질게요. 쏙 사라지세요. 자, 우리 제로를 하면은 안 끝나니까 제로는 없이 만들고. 아, 제로 없이. 아, 제로 없이. 아, 성공한 사람의 탈락이야? 자, 선시 갈게요. 자, 제로 없이에요. 제가 신박해요. 네. 제가 선시. 네, 선이 형. 제로 제로 셋. 둘.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삼. 제로 제로 삼. 오, 탈락. 탈락입니다. 탈락에 기분을 줬냐. 자, 사라져. 자, 사라져.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팔. 제로 제로 육. 오. 제로 제로 삼. 오. 제로 제로 둘. 졌어요. 주인공 누구지? 마로! 소감 얘기해. 소감 얘기해. 이거 지금
앉고 있는 거 봐. 포기 못해가지고. 자, 소감 얘기해. 반대로 하니까 되게 떨떨어마다. 뭔가 진 거 같은데 이긴 거. 아, 이긴 거 같은데. 아,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딱 썸네일 예상. 썸네일 예상. 하나, 둘, 셋. 아, 아니다. 와. 아,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 난 그거 죽였어요. 이거 얼굴 좋다. 이거 좋다. 이빨 멋있는 거 써주시고 좋습니다. 이거 네,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세요. 주인공 끝났어요. 좋아요. 네, 다음이요. 네. 네, 그래서 전에 어떤 매운맛으로 돌아온 에이틴의 바운시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바로 엔카운터. 에이티즈가 보여주는 K 매운맛 퍼포먼스가 궁금하시다면 목요일 저녁 6시 엔카로 달려. 좀 다른 매운맛을 보여줄 에이티즈만의 바이브로 가보자고. 여기를 누르면 에이티즈의 바운스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